2023년 6월 18일. 자, 오늘 보시면은 두 개 팔자하고 비슷한 대감기 팔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 여기 팔자를 보시면은 이쪽은 가지런하고 이쪽은 뭔가 모르게 꼬여있죠. 대감기 팔자를 잘못하거나 팔자를 잘못하면 이렇게 꼬여가지고 임장 강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늘 대감기 팔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방된 데는 그냥 대감기 팔자는 그냥 두 개 팔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꽂으면 됩니다. 개방됐기 때문에 꽂았는데, 리인 같은 데는 이걸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1m 정도 줄을 빼고 여기서 팔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감아 들어옵니다. 대감아. 꼬리를 꺾고 가가지고 요 대감기가 들어옵니다. 대감기가 들어올 때 안 꼬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와가지고 쭉 갑니다. 위로 위로 이런 뜻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게 막 대감기 팔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도 안 꼬이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감기 팔자 안 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반스 매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감고 이렇게 위에서 오면은 딱 조이고 에반스 이런 것도 있는데, 팔자를 할 때는 대감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저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팔자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팔자가 오른쪽에 끝을 잡고 왼쪽 원줄 위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면은 모양이 팔자입니다. 그러면 요 끝이 오른쪽에 있고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끝을 잡고 아래로 가가지고 위로 가서 이렇게 오면은 끝이 오른쪽으로 오는데 위로 왔습니다. 아까는 아래로 왔고 지금은 위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왼손에서 위로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끝이 왼쪽에 있는데 아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왼손에서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은 끝이 왼쪽으로 왔는데 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위를 안아주라. 기준점 끝줄이 위로 왔을 때 바위를 안아주라. 바깥쪽으로 가면 위로 돌고 안쪽으로 가면 아래로 돌아라 이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로 갔을 때 하라 했는데 아래로 간 것은 어떻게 하냐. 저는 아래로 간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간 것을 돌리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간 것을 이렇게 돌리면 위로 오게 됩니다. 그럼 요 위로 온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차이인데 따라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허리에다가 보시면 허리에 카라비나 하나랑 폐생고리가 있는데, 카라비나가 있을 때는 그냥 두 개 팔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걸 깨라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요 폐생고리는 이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생고리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길게 한 1m 정도 얼추 뺍니다. 1m 정도 빼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로 가가지고 위로 와서 이렇게 위로 오게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가면 위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폐생고리에다가 넣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바깥쪽으로 갈 때는 위로 가, 바위를 안아주라. 바깥쪽으로 갈 때는 위로, 안쪽으로 갈 때는 아래로. 바깥쪽으로 이쪽에 바깥쪽입니다. 요 줄이 있는 쪽이. 그러면 바깥쪽으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으로 쭉 따라가가지고 요 위로, 요 자기 원래 있는 대감아 갑니다. 그대로 쭉 이렇게 대감아 갈 겁니다. 이렇게 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요 구멍이 두 개인데 이쪽 구멍으로 나옵니다. 바깥쪽이 좀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쭉 뺍니다. 위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또 감아 갈 때 뒤로 또 위로 감아 갑니다. 위로. 그리고 요 안쪽에 구멍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넣고 이렇게 쭉 위로 해가지고 쭉 빼면은 가지런하게 됩니다. 하나도 꼬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꼬임이 없어야 요 인장력의 강도가 감소율이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옥매듭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옵니다. 자, 여기서 역시 이걸 감고
안쪽으로 아래로 가려. 안쪽으로 가면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가면은 아래로 가려습니다. 아래로. 요거보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가 가지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따라올 건데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위로 갑니다. 위로 위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원줄을 한 바퀴 감고 요 안쪽에 구멍으로 들어있다. 밑에.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아래로 여기보다 아래로 가가지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역시 하나도 꼬이지 않게 됩니다. 대감기 팔자 안쪽 바깥쪽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